여러분 안녕하세요. 둥지 언니입니다. 젠틀정입니다. 20대의 시청자분들께서 했던 질문이 생각나가지고 오늘 영상을 만드는 건데 네. 두 분 다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을 5년 동안 모아서 결혼을 하려고 한다. 저희가 이 얘기를 듣고 저희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를 모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만족할 만한 금액을 모아서 부끄럽지 않게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모으는 건 결국엔 나중에 잘 살기 위함이죠. 맞죠.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어차피 돈을 그냥 쭉 모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계속 모아야 돼요. 네. 근데 그 중간에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느냐 안 사느냐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결혼을 하고 싶잖아요. 돈을 모으는 건 어차피 전이나 후나 같은 상황인데 왜 그걸 모아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지금 해서 같이 모으면 돼요. 저희가 뭔가 되게 이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이 돈을 모으는 게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두세 배 정도는 더 빠를 것 같아요. 여기서 전제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둘 다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 두 번째는 둘 다 돈을 벌고 있어야 됩니다. 결혼하면은 둘이서 살림을 하니까 그래서 그쵸. 이게 조금 많이 든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막상 결혼을 해보면 분명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당장 어디에서 살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네. 결혼을 정말 하고 싶은 거잖아요. 결혼이 뭡니까? 같이 사는 거죠.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 저렴한 집에서. 돈을 모아야 하니까 그 목적이 있다면 충분히 결혼이 가능해요. 돈 없이 결혼하면 금방 뭐 헤어집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둘이 돈을 벌고 있다면은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더 신나게 모을걸? 돈이 모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돈을 모으고 싶다는 의지가 더 불타오를 겁니다. 어설프게 그쵸? 돈 갖고 있어봤자요 쓸데없는 데다 돈 다 써요. 결혼 초에. 아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돈이 없다 우리 지금부터 진짜 빠샤빠샤 한번 해볼래 오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했다 진짜 빨리 모으고요 집도 제일 먼저 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맞아요. 그리고 뭐 극단적으로 0원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빵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돈이 거의 없어도 시작한 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5년 뒤에 돈 모아서 결혼한다? 지금 결혼한다? 뭐가 다릅니까? 그쵸. 그냥 그때 되면 돈을 들고 시작하는 거 그리고 지금은 돈을 안 들고 시작해서 같이 그 돈을 모으는 거예요. 전제는 어쨌든 둘 다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네. 돈 때문에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을 때 그리고 돈을 모아서 결혼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아마 그거를 잘 떠올려보면 내 의지와는 별로 상관없을 거예요. 남들의 시선이나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 외에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아마 그런 결정을 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요. 세상이 하는 대로 해야 그게 보통이라고 생각하니까 아 그렇죠. 그런 게 가장 크잖아요. 우리 둘이 잘 살면 그만인데 왜 남의 얘기를 신경 써? 그리고 또 한 이쯤 되면 이런 게 궁금할 거예요. 막상 결혼했는데 돈 모을 의지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둘 중에 한 명이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가장 잘 아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초에 없이 시작한 상황 있잖아요. 조금은 소박하게 시작을 한 그런 부부들이 되게 끈끈하고 파이팅 넘치고 잘 사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너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돈을 모은 후에 결혼한다. 어차피 모을 돈이잖아요. 결혼 전에도 어차피 모으고 결혼해서도 모아요. 같이 그냥 시작을 한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맞습니다. 그럼 조금 더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더 합리적이란 거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